여러분, 안녕하세요. 좀처럼 볼수 없는 대세녀. 취미는 다육입니다.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 키핑장에 나와서 우리 다육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. 우리 다육이들은 여전히 제가 없어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별탈 없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면서 잘 있답니다.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. 제가 지난 토요일에 대전 콘서트만 가면 올콘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올콘을 했는지, 그러면 올콘을 했으면 그때 특별한 선물은 받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거 말씀드리면, 네, 저 토요일 날 대전 콘서트 1시, 6시 공연 다 보고요. 올콘 했습니다. 스탬프도 다 찍었고요. 거기 기획사 하시는 분이 그 스탬프 북을 걷어 가셨어요. 거기에 이제 응원하는 아티스트를 가로 열고 적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 열고 박지현님을 응원한다고 이렇게 했죠. 네, 그래서 거기 그 스탬프 북에다가 그 응원하는 아티스트님의 사인을 받아서 다시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냈고요. 그 특별한 선물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사인을 받는 거하고, 그리고 또 뭐 다른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. 그거는 다음에 저도 아직 확실치는 않아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그 스탬프북에 사인을 받아서 주신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일요일 날은 강진 수국길 축제에 갔었지요. 강진 수국길 축제에 가서 또 우리 가수님의 행사를 보고 또 응원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. 아이고, 그날도 또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하여튼 비가 많이 오긴 왔어요. 저비 많이 맞았습니다. 하필 제자리가, 제가 영상을 찍으려면 아무래도 사이드 쪽에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이드 쪽으로 이제 앉았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천막이 이렇게 있는데, 사이드 쪽에는 천막이 이제 끝나는 데잖아요?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사이드 쪽에 앉았는데, 거기가 이제 비가 오고 막 하니까, 빗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모여서 떨어지는 그곳이었어요. 저 비가 막제 몸을 때리더군요. 거기서는 우산도 쓸 수가 없잖아요. 공연이 안 보이니까. 그래서 우산도 못 쓰고, 폭포수가 왜몸 때리는 그런 경험 있죠? 자, 그런 경험을 하고, 하도 제 머리랑 등이 아파가지고, 이제 저기 이제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저기 서 있다가, 의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, 막 그렇게 하니까, 앞에 계신 어떤 분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. 그랬더니 그 자기 자리 근처에 이렇게 좀 땡겨가지고 공간을 내주시더니 일로 오라고, 와서 앉으라고 하셔가지고, 나중에는 이제 그분 덕에 빗물 떨어지는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. 아우, 얼마나 그거 피하고 나니까 어찌나 살만한지. 정말, 아, 진짜. 자리도 중요합니다. 다육이들을 이렇게 쭉 찍을 때 어떤 분이 이 아이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특이하다고. 지금 보면 알알이 굉장히 작지요.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예쁘게 들고, 이렇게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. 얘도 많이 내려왔죠. 얘 이름은 희성미인이에요. 이렇게 알알이 있는 것은 미인 종류라고 했죠. 얘도 미인 종류입니다.
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또 꽃을 피워요. 희성민 꽃입니다. 희성민 꽃도 예쁘지요? 이렇게 예쁘게 희성민 꽃이 피었어요. 이렇게 보면요, 햇빛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수 있어요. 자, 햇빛을 잘 받은 위쪽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었잖아요. 근데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한 이쪽이요. 이쪽 아래쪽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물이 들지 못했지요. 이렇게 녹색으로 그대로 있습니다. 햇빛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다육이들한테는 큰 변수예요. 그래서 햇빛을 잘 받고 키우려고 이렇게 돈 내고 키핑장으로 오는 거예요. 예쁘게 키우고 싶으니까. 자, 여기 전체가 다 피면 예쁘겠죠. 전체가 이렇게 다 피면 또 예쁜 하얀색 안개꽃 마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요, 또 하나 신기한 게 얘가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알알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라피네 철화가 있어요. 자, 라피네 철화가 얘랑 비슷한 자리에 있었거든요. 색깔도 거의 막 비슷하지요. 근데 여기 보면요, 요거 얘 희성미인이에요. 얘예요. 어떻게 얘가 이렇게 있었는지 얘한테서 뭐 알이 하나 열로 떨어졌었나 봐요. 그리고 그 알이 자라가지고 이꼬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이꼬지가 많이 됐죠, 꽤. 얘가 지금 라피네 철화 집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. 점점 이렇게 자기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희성민 이 아이가 여기도 다 이렇게 점령을 할 기세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얘는 입꼬지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. 이런 거알 하나가요, 입꼬지가 다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렇게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알이 떨어졌잖아요. 얘네들 또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요, 또 여기서 요런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 남의 집 사리하고 있는 희성민. 근데 아주 교묘하게 색깔이 비슷한 라피네 철안의 집에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잘안 가니까 아주 좋은 은신처를 찾았지요. 이렇게 따로 남의 집 사리를 하고 있지만 표가 안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나름대로 혼자 세력을 잘 펼치고 있지요. 자, 신기한 다육이의 세계였어요. 오늘은 이렇게 희성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희성민에 대해서 어떤 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예쁘죠? 자, 여러분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안녕.